어쨌든 승리한 건 좀 기쁘고 우리가 박수도 치고 그렇지만 그렇죠. 역시 씁쓸합니다. 지금 보면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백성들이고 숨어서 지켜보던 지배층들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생색내면서 자축이나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지배층 내에서도 강화천도에는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고 특히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강화천도가 매우 부담스럽죠.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몽골과 이제 실제 그 전쟁을 감행하면서 했던 천도였기 때문에 거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. 예. 뭐 쉽게 말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이니까 예, 예. 엄청난 그 부담이 컸고 그 실제 초인성의 어떤 전투적 상황도 그 지역 정말 부국민들이 정말 알아서 방어한 거예요. 정말 그 아까 조헌 선생이 임진왜란 그 의병 모집 경문에 김윤우를 인용한 의미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각인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아주 비슷하잖아요. 임진왜란 때 상황하고 예? 지배층은 나 몰라라 자기들 아니만 챙기는데 백성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운명을 지금 타개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? 방어는 셀프 뭐 이런 것도 전통인가? 방치되거나 이제 스스로 항거하는 어떤 그런 경우 더 나쁜 사례도 있었어요. 더요?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? 몽골이 1차 침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이 양반들이 말이죠. 이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. 도망가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관노들이 남아있었는데 관노들로 구성된 노군이 그 몽골과 싸워가지고 네. 격퇴합니다. 이깁니다. 네. 전쟁 끝났잖아요. 네. 양반이 돌아온 거예요. 돌아왔는데 일부 재산이 없어졌네? 라고 해가지고 누가 가져간 거야? 그 죄를 노비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얼마나 그때 관노들이 너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. 그래서 그 충주 관노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요. 그죠? 말이 안 되죠. 재산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쟤들 목숨 잃어버릴 뻔한 건데. 그러니까. KBS.